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 더 스트릿의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인터뷰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뵀던 한국 턱걸이 1등 오요한님을 모셔서 실전 꿀팁을 여쭤보고자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요한입니다. 네, 짧은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요한님이 턱걸이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떤 휴식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님 스펙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진짜 괴물들만 모여있다는 707 특수부대를 나오셔서 그 안에서도 그 전 3-4간 학교에서도 계속 턱걸이 1등 유지하시다가 이번 연도 전역 후에 바로 저희가 주최한 맨몸 운동 전국 대회에서 남성 부문 턱걸이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엄청난 기록으로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님 인터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량 상승에 도움이 되는 팁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루 운동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운동할 때 얼마나 하시는지, 하루에 몇 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두 번 운동하고 유산소성 운동이랑 크로스핏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할 때는 보통 새벽에 수영 또는 러닝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크로스핏. 운동 시간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가져가시네요. 그러면은 그 운동 루틴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영을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자유수영 가면은 첨벙첨벙 놀다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왠지 극한으로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0m를 채우자는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닝도 지금 하루에 그냥 10km만 채우자 라는 그 두 가지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운동을 하고, 이제 크로스핏은 이미 와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와드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크로스핏도 엄청 심폐지구력이고 수영도 심폐지구력, 러닝도 심폐지구력인데 턱걸이만을 늘리기 위해서 또 하시는 루틴이 있는지. 턱걸이만을 위해서 하는 루틴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살짝 요즘 하는 운동 어제 그제 이렇게 하신 거 뭐 있으면은 살짝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턱걸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증가시키려면은 제 유튜브에서도 올리긴 했었는데, 모래주머니를 2kg, 2kg, 4kg 차고 맥스 5세트, 그 다음에 이제 맨몸으로 맥스 5세트 총 10세트를 진행하고, 휴식은 저는 1분 30초를 좀 가져가는 편입니다. 1분 30초로 맥스 세트를 가져가신다고요? 와, 예. 시연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너무 무서운 분들을 자꾸 모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맥스 운동을 세트 수를 이제 1분 30초로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 해보시면요, 처음 해보는 사람은 두 번째 세트 때 개수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1분 30초를 쉰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맥스 첫 세트, 두 세트, 한 3세트 정도까지 개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통 4kg 중량을 차고 하면은 한 45개 하고, 두 번째 세트 때 한 20개 후반? 와. 세 번째 세트 때는 20개 초반, 그 다음에 이제 18개, 17개, 다시 맨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30개 중후반, 그 다음에 이제 뭐 20개, 그 제일 많이 떨어진 게 13개까지 마지막에. 아, 이건 진짜, 이거 무조건 편집 없이 다 내보내주세요.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일단 모래주머니 4, 5kg 차고 45개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는데, 그 뒤에 개수가, 와. 그리고 나서 맨몸으로 다시 갔을 때 30 중반이 나온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루틴을 지금 수영도 하시고 크로스핏성 운동도 하시고 또 턱걸이 관련 루틴도 하시는데 매일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운동하시는지? 매일은 못하고, 네, 이제 평일 5일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주말은 무조건 거의 휴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평일에도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쉽니다. 이 부분이 시연님이랑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운동 잘하는 분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 컨디션,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 알고 운동에 접근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컨디션 안 좋은데 괜히 무리하다가 부상 당하는 것보다 그날 딱 쉬고 제대로 휴식 기간 거쳐서 에너지 갖고 다시 운동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기량 상승에 좋다는 게 이미 두 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자꾸 놀라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억지로 리액션 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저랑 준명이는 평일 5일이면 매일 운동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효한이 방금 내일은 아니고 평일 5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수영 또는 러닝, 그 다음 저녁 크로스핏, 그 다음 턱걸이 루틴에 이제 매일은 아니고 평일 5일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아, 무섭네요. 이 부분도 또 시연님이랑 똑같네요. 아, 진짜
괴물들입니다, 괴물. 저도 이제 시연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나랑 공통점이 진짜 많구나. 운동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지난번 예전에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스타일이 맞으니까 더 재미도 있고, 만약에 같이 붙어 있었으면은, 둘 다 뭔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예,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 근데 진짜 그날, 그 저희가 진짜 조회수 최근에 잘 나온 턱걸이 영상 있잖아요. 그날, 그거 찍고 추가 운동을 서로 했는데, 요한님이랑 시연님이 둘이 따로 운동하고, 나머지 다섯 명이 이쪽에서 따로 운동을 했어요. 두 분이 저희를 왕따시키더라고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루틴을 둘이 하고 계시길래, 아, 그냥 둘이 하시라고 하고, 우린 딴 거 하자. 약간 이렇게 해서, 진짜 괴물같이 루틴을 돌리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물론 이미 괴물같은 기량을 갖고 계시지만, 턱걸이 이제 10개 딱 넘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운동 루틴이 있을까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특수부대 있다 보니까, 네. 항상 극한까지 해야지 그 능력치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0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밴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한 턱걸이 20개? 30개까지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턱걸이 맥스 10세트 또는 5세트를 밴드를 이용해서 못할 때까지 하면은 개수는 무조건 됩니다. 근데 사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요한님이 그걸로 늘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맥스 할 때는 맥스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를 어떻게 늘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맥스를 자주 해서 하던 한계치를 넘어서는 경험 자체를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력이죠. 네. 알아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야 요한님이나 시연님처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턱걸이뿐만 아니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복강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복근 운동이나 이제 코어 운동 같은 거를 해주면은 기량 상승에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저는 이게 10개 넘은 분들이면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0개에서 1개 만드는 분들은 맥스 하면 몸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개까지 왔다는 거는 이미 운동량이 충분히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턱걸이 하는 분들이 맨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0개에서 1개 만들기가 제일 힘들고 1개에서 10개가 또 한 번 힘들어요. 근데 10개에서 30개가 진짜 빨리 가요. 그래서 10개부터는 좀 이런 내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을 좀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운동을 심지어 빡세게 하는데 매일이 아니라 5일 하시잖아요. 평일 5일을 하시는데 그럼 이때 영양과 휴식은 어떻게 챙겨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단백질은 본인 체중에 곱하기 2 보통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네. 저는 그걸 무조건 챙기고 닭가슴살을 보통 하루에 6장에서 7장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이제 뭐 탄수화물은 이제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단백질 양만 무조건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멀티비타민, 오메가3, 뭐 칼슘 그런 기본적인 영양제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휴식 같은 경우는 따로 뭔가 정해두는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현역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에 보통 10km를 뛰는데 그게 약간 일상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좀 느껴지고 이제 뭐 저녁에는 당연히 이제 그때 몸이 깨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폭발적으로 운동하고 뭐 주말은 이제 거의 뭐 쉬거나 아니면은 찌뿌둥하다 싶으면은 뭐 가볍게 뭐 3km 정도 뛰는 정도. 예. 네. 인과가 반대인 줄 알았는데 듣고 나서 아 맞다 요한님이지 싶었던 게. 이제 찌뿌둥하면 쉬거나 괜찮으면 뛰는 줄 알았는데 이제 괜찮으면 쉬고 찌뿌둥하면 3km를 간다. 이게 진짜 정신력으로 진짜 일상생활도 아주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약간 미라클 모닝 톡방 같은 거 운영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질문이랑 좀 연장선일 수 있는데 운동 후에 케어 같은 거 좀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뭐 실제로 뭐 케어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제 이제 숙련사 있을 때 팀원 중에 한 분이 컨디셔닝 케어 쪽으로 좀 빠져가지고 이제 뭐 근막 이완도 몇 번 받고 그런 몸에 좀 문제가 있으면 좀 케어를 좀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안 받는 것보다는 좀 받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로 너무 웃긴 게 만약에 뭐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근막 케어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받는 분들이 항상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왜 받냐고 하면은 딱 어려서 그래라고 하시잖아요. 완전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받아도 되는 나이대가 있고요. 받으면 진짜 좋은 게 느껴지는 나이대가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이 약사인데 제가 형 저 종합비타민만 먹고 자고 일어나면 이게 완전 컨디션이 달라요 이랬더니 종합비타민 먹고 다음날 컨디션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 너 큰일 난 거야. 아 그걸 생각해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 게 또 필요한 분들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샜지만 오늘 실전적인 이 루틴 그리고 적용 방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턱걸이 1등 요한님을 모시고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 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한님 또 찾아뵙고 뽕을 뽑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요한님한테 궁금한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꿀팁 전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프롬 더 스트릿 정한별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